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담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7월 3%대에 그쳤지만 한 달 만에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코로나 1일 환자 수는 지난 3월 3만 1,2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재유행으로 환자 수가 다시 4천 명대로 늘었고 8월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이 차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천의 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7월 둘째 주 3%대에서 일주일 뒤엔 7%, 2주일 뒤엔 14%대로 올라섰고 8월 들어선 46%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 주마다 확산세가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일 기준으로 인천의 감염병 전담 보유 병상은 351병상으로 이 중 161병상이 차 46.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병상이 차는 속도가 빨라진 건 맞지만 당분간은 병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도권 전체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본 뒤 추가 병상 확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통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예비시설을 지정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